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군인으로 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한 변하사에게 말 못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거부감이 컸습니다. 거울도 보기 힘들었었고 뭐 불 끄고 아예 씻을 때도 불 끄고 씻을 정도로. 군인이 되려면은 진짜 이걸 극복해야 한다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의 진짜 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트랜스젠더였던 겁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고통은 군 복무 중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그 불쾌감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빈도가 올라가고. 성전환 수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생존해 보려고, 살아 보려고 그런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수술을, 또 돈도 엄청 깨지는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이 군에서 계속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성별정정을 했지 그 이상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수도병원에서 권유를 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그걸 이제 권유를 했고, 그 권유에 따라서 여긴 여단장까지 허가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부대 지휘관은 변호사의 수술을 지지해줬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쯤 뭐 수술 시작했거나 뭐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성전환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군단장은 수술 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단장은 수술 이후에 변호사가 사용하게 될 숙소와 휴게실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여단장님도 직접 저희 대대로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도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와라, 제가 다시 원하는 모습을 찾고 와서 이렇게 군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부대에서 이렇게 뭐 수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 해서 부대의 배려 속에서 저는 이제 수술을 받고. 변하사는 부대의 공식 허가를 받고 24일간의 휴가를 얻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몰래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술 직후 병문안을 갔던 친구는 변화사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뭐 커밍아웃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희수는 그냥 희수니까. 이제 수술했으니까 몸 괜찮아지면 막 다시 막 부대도 가고 뭐 영애 숙소도 뭐 어떻게 뭐 할 거고 뭐 꾸밀 거고 막 이렇게 얘기 다 했었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였죠. 그냥 빨리 부대 복귀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 본부가 변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전역 심사위원회에다가 변이 수사사가 계속해서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변이 수사사의 정체성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하사에게 군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추수를 바꾸면은 부대를 재배치시켜주겠다. 다른 전투부대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천한 수술과는 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게 아니라면 무슨 이유일까? 군인이 복무 중 장애가 생길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과 고환의 문제가 생기면 장애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기준으로 심사해 전역이 가능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겁니다. 강제전역의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성기 상실을 하나죠. 딴 건 없고 딱 그거 딱 하나입니다. 성기상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자신의 성 확정을 위한 치료행위란 말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절단 행위를 그러면 신체장애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보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기껏해 하는 게 인사관리 제도가 아니라 그 신체 등급으로 전역시켰잖아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트랜스젠더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굉장히 비겁한 거였고 여군들도 그런 거에 분노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피우진 전 보훈처장 그분도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이 없다는 이유로 전역당한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피우진 전 중령은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로 25년간의 비행 경력을 세웠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에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6년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 생활은 어땠습니까? 임무도 다 수행하고 이제 직책을 가지고 또 수행도 했고 비행 조정도 했고 뭐 체력 측정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비전 중령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법원은 군이 복무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심신장애 판정만을 적용해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렇게 유방이 없으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 규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칙 자체가 부당한 거잖아요. 예. 변호사의 경우도 여성 성별이 전환되는 걸 떠나서 과연 이제 고환이나 음경이 없다고 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 전환자가 과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 전환 수술 이후에도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군의관 판정이 나오면은 그건 계속하게 해줘야 된다. 임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변하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대부분 말렸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군의 차별에 맞선 겁니다. 변희수입니다.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복직이 됨으로써 어떤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사회에 줄 수 있는 용기나 어떤 역할들 불이나 남들이 힘든 경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잘 못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